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 이야기를 유일하게 적어놓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방박사에 관한 논란은 사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물이 세 가지일 뿐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 전승, 한 6세기 정도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가스파르다, 또 멜기오르, 또 발다사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동방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옛 페르시아가 있었던 자리죠. 유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노예로 왔던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주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의 가설로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아마도 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그 별의 소식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어디 가든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말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에서부터 다니엘과 같은 아주 경건하고도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이미 있었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아마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연구되고 또한 기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한별에 관한 말씀들은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별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어느 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너무나 크게 감격하고 감동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큰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메시아가 나신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이 동방 지역에서부터 유대 지역까지는 약 2,000km 정도 돼요. 2,000km.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위험도 무릅쓰고 또 고통도 무릅쓰고 그들이 여행을 한 거예요. 먼 여행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힘든 여행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동방박사들이 뭐 이유불문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기에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들의 여행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유대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라는 게 있어요. 골드러시, 역사 속에 황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황금을 쫓아다니면 그래서 이 사막에서부터 이 뭐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금 발견하고 나면 서로 싸우고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골드러시 히스토리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중국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종으로 끌려오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먼 태평양을 위험한 태평양을 걷는 겁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는 뭡니까? 때로는 인디안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백인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목숨 걸면서 황금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목숨 건 여행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가슴 아픈 역사들이 이 골드러시 히스토리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금을 얻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금을 드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성경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주고 싶다라고 해서 비행기 표 사들고 나서 가지는 않잖아요. 비행기 표 사가지고 가서 야, 나 너한테 선물 주려고 왔어 전해주고 나서 나 이제 간다 그런 길은 없잖아요. 굉장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이 주는 소식이 얼마나 강렬하고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정보나 소식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드니에도 새로운 음식점 어디 맛있는 데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귀가 번쩍 뛰잖아요. 어이구, 이런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지요. 또 어떤 소식은 내 친구가 아프대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러 또 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들은요,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도 별로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여요. 또 어떤 소식은 마음은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 소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 수많은 정보와 소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한국에 일어나는 소식들 여러분 실시간으로 여러분 그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아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소식들을 하면 공항에 가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들어야지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묻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다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소식들 다 들어가면서 반응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다 반응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소식과 반응하지 못할 소식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소식 듣고 나면 그 소식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쪽에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나쁘게 느껴지면 뭡니까? 나쁜 소식에 분류를 해놔요. 이렇게 분류를. 그래서 좋은 소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하는 반면에 나쁜 소식은 뭡니까? 좋지 않은 반응과 부정적인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데 좀 이상한 소식이에요. 그런 건 뭡니까? 이상한 소식에 분류를 해놔가지고 반응을 하지 않거나 생각 속에서 그냥 지워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소식이라도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소식이 선포됐어. 그 앞에서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라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반응이 달라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헤롯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래서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식이라도요,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요, 내가 어떤 소식에 가장 크게 반응하나 보면 돼요. 어떤 소식을 딱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뜨나. 어떤 분들은 시드니에 음식점 좋은 데 생겼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라. 아유, 언제 가지? 약속 정해야지. 막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면 어떤 소식에 내가 제일 먼저 반응하나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동방박사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그 별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길을 나셨어요. 길을 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동방박사가 그 먼 거리를 올 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는 별의 소식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소식들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가장 귀한 좋은 소식으로 뭘 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별, 그 별이 주는 소식을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또한 제일 좋은 소식이라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먼 여행, 고통스러운 여행을 감수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었고 헤롯의 사악한 수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공식적인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인정하는 왕이 공식적인 왕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단 말이죠. 사실 헤롯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죠. 원래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듬의 사람이죠. 에돔 족속의 사람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이 없었으니까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기도 하고 또 당시에 유대 왕국이라고 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 중에 여인이 하나 있는데 마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요, 헤롯이.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리암과 더불어서 이 그 외척들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처가 쪽이죠, 처가 쪽이 자기하고 점점 더 갈등을 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장모를 죽이고 또 그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으니 유대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쓰든지 어디에서 났는지 캘라고 동방박사들을 그런 속이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자 어떡합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난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먼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죠. 10km만 가면 되는 그 짧은 거리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 지키기만 그냥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에게 좋은 일로만 등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일들이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소식과 육적인 소식이 두 개가 같이 결부되면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셨어요. 이민 처음 오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과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민 목회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뭐 미국에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민 뭐 역사들을 조금 알아요. 초기 역사들을 아는데 뭐 이민 처음 오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까? 자, 호주 땅에 오면 저 남미 오면 뭐가 되더라?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 소식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되게 좋은 것으로 여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호주 땅에도 호주가 좋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정말로 막 좋아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처음에 관광 비자 갖고 들어왔더니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대더라. 근데 여러분, 관광 비자 말고 실제로 살러 들어왔을 때는 그다음보다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야, 사람의 계획처럼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 잡고 왔는데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 제대로 안 풀려서 주님 만나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좀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헤롯을 보세요. 헤롯은요, 베들레헴의 아이들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인 바로 그 해에 그를 데려가셨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자기의 삶을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삶의 형통이, 삶이 형통이 돼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교인들에게 텔레비전 보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좀 어떤 방송 하나 찾아보시라고 좀 얘기하는데, 목사가 단상 위에서 요거 좀 텔레비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 24일이니까 그렇죠? 22일 날 KBS에서 반영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제목이 KBS 스페셜인데, 알다 하라고 할 때 알다의 명상이 암이잖아요. 암, 그렇죠? 리을 미음, 암. 이 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암 4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투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2일날 한 게 제목이 뭐냐면 교회 오빠 편이에요. 교회 오빠. 제목이 교회 오빠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공영방송 수도 없이 봤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정말 내용이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거 보는데 정말 제가 엉엉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젊은 부부 얘기예요. 젊은 부부 이관희, 오은주, 이 두 사람의 젊은 집사 부부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요, 한 사람만 암에 걸린 게 두 사람이 동시에 암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대장암 4기, 그리고 부인은 혈액암 4기. 이
암에 걸린, 둘 다 암에 걸린 두 부부, 그러니까 한 부부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릴 때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거예요. 교회 오빠지 이제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했는데 부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놀랍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남편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목에 매다 자살을 해요. 엄마가. 아들은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본인이 암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죽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있다가 사랑하는 그 아내마저도 암 판정을 받았는데 혈액암 4기라는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주 휘청거리는 거죠. 휘청거리는 거죠. 이분이 인터뷰에서 고백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 둘씩 소중한 것이 빼앗겨지는데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욥의 고난과 같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이관희의 그 믿음을 좀 실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뺏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잃어버리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대부분 남들을 정죄하고 또 증오한 데 사용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이제 내가 이 투병을 하면서 남은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병대인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하는데 한 크리스찬이, 암에 걸린 크리스찬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되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손익 계산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플러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할 만한 일을 마이너스로 하면서 인생을 처음부터 다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도 자기 인생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과 더불어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 이분이 아직까지 암에서부터 해방된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 몰라도 암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보니 삶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전부 되시는 삶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젊은 그 건강한 삶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전부 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소식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죽을 위기가 참 많았던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가지 사실만 알기로 나는 결단하겠다, 작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2000km나 되는 그 수없이 긴 그 먼 여행,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어려운 그 여행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어요. 그들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갖고 왔던 그 선물을 전개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황금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유향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몰약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그 온전한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소식들, 힘든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좋은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을 붙들고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고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슬퍼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주를 바라보고 굳건히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먼 여행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능히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여,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인생길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